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금융제도, 전자화폐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금융제도, 이것이 지금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 전자화폐 제도는 사람들이 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삶에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현재 이 금융제도는 현재는 이 이윤 창출의 사회 제도, 현재 이 경제 제도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제도죠. 이 경제 제도에서는 현재 이윤 창출의 사회 제도에서는 현행 금융 제도는 빚의 증대를 낳습니다. 이는 이윤 창출이 되려면 돈이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그 돈이 늘어나는 방식이 누군가의 빚에 의해서 늘어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나라들이 개인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융현행 금융제도를 바꿔서 빚이 늘어나지 않는, 빚이 늘어나지 않는 사회제도를, 금융제도를 하려면, 전 세계의 화폐를 전자화폐화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화폐를 전자화폐화해야 합니다. 전자화폐를 쓰는 데는 이자도 필요 없습니다. 이 전자화폐는 이 실물 종이화폐처럼 실물이 오고 가는 필요가 없이 전자로다가 전자은행에서 전자 금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은행에서는 돈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무한한 돈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 전자로만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은행에서는 돈이 무한한 돈이 있고 마르지 않는 셈의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화폐 제도를 하면 돈이 늘어나는 방식이 예를 들어 건설업체가 교량을 건설했다면 국가에서는 국가의 교량이 생겨난 것이니, 국가의 재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자화폐를 발행을 해서 사업자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기업체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수익은 기업체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정부의 국가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개인에게는 풍족한 복지를 이루기 위해 전 세계 시민의 복지화를 이루기 위해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복지금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근로, 교육, 근로나 교육을 선행 시 추가 수당이 지급되고 모든 물가는 고정돼 있고 모든 노동은 로봇화 시켜 나갑니다. 이 사람이 이제 노동을 하는 것을 로봇화로 다 바꿔 나가면은
사람들이 굳이 일을 노동을 하지 않아도 노동력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복지가 기본 복지가 이렇게 실현되니 사람들의 미래는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니까 삶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자화폐 제도를 시행을 하루빨리 해야 합니다. 이 현재 인류가 이렇게 발전 도상에 있어서 이 과학기술로 완전한 사회제도를 이루기 그 과도기적 때, 지금이 바로 그 과도기적 때입니다. 여기서 과학발전이 조금만 더 발전을 하면은 모든 노동은 로봇 컴퓨터가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100%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든 물품은 필요한 물품은 값없이 다 지급되게 되니까 돈이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전한 과학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지금이 이 과도기적 때입니다. 이 과도기가 바로 아리랑 고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만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이 10년의 과도기, 이 10년만 이 금융제도를 실행을 해서 행한다면, 이 전자금융제도를 실행해서 한다면은 인류의 닥쳐오는 시련을, 인류의 닥쳐오는 시련을 아주 슬기롭게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아리랑 고개를 슬기롭게 넘는 방법, 바로 전자금융제도, 전자화폐제도, 이거를 하루빨리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류가 무사히, 이 과도기적 아리랑 고개를 무사히 넘어가는 방법을 제시하니 이를 따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인류는 무사히 은하권 문명, 낙원 사회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